대통령을 대변하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홍보수석실도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 홍보수석으로는 인수위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김원회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여당 지도부 구성 문제도 연말쯤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조율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홍보수석실은 그동안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며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걸 두고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 안보실과 엇박자를 냈고, 강인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폭우 피해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한 뒤 사과는 아니라고 설명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영범 수석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달 이미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통령실 개편에 따라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후임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입장을 사실 국민에게 제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도 아닌 덜도 아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인선 대변인도 교체가 유력한데 40, 50대 남성들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공석이던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함께 발표합니다. 논란이 컸던 여당 지도체제 문제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9월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국정감사하는 데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연말쯤 전당대회를 여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권 대표님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 의견이 있겠죠. 다만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원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첫 신문이 열리는 17일이 여권 내분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